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티비 딱풀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비봉에 나와 있는데요. 보이시다시피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세계동 28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집을 보고 왔는데 남향 채광이 밝게 들어와서 따뜻하고 넓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간이 밝은 현장이었습니다. 복층 세대 있고요. 3룸, 2룸까지 있는 다양한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양가는 3룸은 2억대고요. 복층은 3억 중반입니다. 실입주금도 저렴하게 2,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사이에 개인 신용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니까요. 실입주금은 유선 상담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군데에 몰려있는 학세권 현장이고요. 요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번에 쫙 올라가다 보니까 사고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집 보러 가실게요.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전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전실 사이즈 굉장히 넓게 나와 있죠? 오늘의 집은 28평 대형 평수답게 전실 공간도 넓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키 큰 장 6칸 높게 시공되어 있고요. 허리 시공과 바닥 끼움 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실부터 베이지 톤의 안정감을 주는 인테리어 색상이고요. 내부로 들어와 보실게요. 전실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앞에 넓은 안방이 있고요. 왼쪽에는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안방 사이즈 4000에 3300이나 나옵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 화장대를 두시고도 여기 대형 침대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나오고요. 오늘의 집은 안방과 거실, 2번방, 3번방 모두 다 남향의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집은 굉장히 밝은 집이고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침대 놓으시고도 멀티 공간 굉장히 많이 남는데요. 요게 끝이 아닙니다. 안쪽 깊숙하게 오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아 원래 한 요만큼이 보통 끝인데 그쵸 여기까지 오 되게 깊네요 진짜. 그쵸 기역자로 꺾여 있어서 자 여기에 데일리 룩 걸어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계절 옷도 충분히 걸어 놓으실 수 있는 여유 공간까지 나옵니다. 이쪽에 살짝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파우더룸 공간 꾸며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부부욕실 들어가 볼게요. 자, 부부욕실 공간 또한 작지 않습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굉장히 넓었는데 그러면 여기 부부욕실이 작아져야 되잖아요.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굉장히 넓어요. 자, 안방 공간 보셨고요. 바로 앞에 있는 메인 욕실 들어가 볼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역시나 베이지 톤에 안정감 주는 타일과 바닥, 여기 템바보드 형식의 타일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 일체형 해바라기 수전과 여기 세면대 양변기까지 시공되어 있고 굉장히 비싼 자재들로 되어 있는 수전까지 예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에서 나오시면은 탁 트여 있는 거실 공간이 펼쳐집니다. 아, 거실 여기 진짜 넓네요. 그렇죠. 굉장히 네. 넓고 사이즈가 4,500이 나옵니다. 야, 28평인데 4.5m 많이 넓은 건데. 그렇죠.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4천만 넘어도 집을 딱 실제로 보셨을 때 와 굉장히 넓다라고 느껴지시는 공간이 한 4천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 현장은 4,500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시면 광활한 거실처럼 느껴지실 거고요. 넓은 거실이다 보니까 여기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요 찬 공기가 거실 주방까지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실린팬 또한 옵션으로 넣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오늘의 현장은 모두 다 남향의 집이기 때문에 햇볕 채광이 매우 좋은 현장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주방 공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4인 식탁을 놓으셨는데요. 이 주방과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조금 더 크신 식탁까지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주방 공간이고 자, 주방 공간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D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상부장, 하부장이 빼곡하게 시공되어 있는데 이런 자재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비싼 자재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요 포인트로 메탈 후드, 요 후드 너무 이뻐요. 자 그리고 주방에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거 LG 식기세척기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있으면 좋다 하더라고요 또. 그렇죠. 저희 주부님들은 식기세척기가 있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뀐다고 그러십니다. 뒤쪽에 보시면 냉장고 두 대가 충분히 들어가는 냉장고 두 대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수전이 시공에 있는 세탁기 자리 안쪽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우 앞쪽에 나와 있는 건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여기 다용도실 공간을 잡아먹지 않고 여기 세탁기만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뒤쪽에 보일러실에도 수전 시공돼 있으셔서 세탁기를 앞쪽에 두셔도 되고 안에 넣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 장점은 보일러 앞에 워시타워 세워두시면 보일러 만약에 수리하시거나 하실 때 불편하시잖아요. 그냥 아예 빼놓으시고 여기 멀티 공간으로 다용도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 옆에 있는 2번 방 들어가 볼게요. 2번 방 사이즈 3000x2500입니다. 2번 방 사이즈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부터 성인 자녀분들까지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널찍한 방 사이즈고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셔도 여기 멀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오늘의 집 시스템 에어컨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자, 2번 방까지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3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3번 방입니다. 3번 방 사이즈 3000x2700 사이즈 나옵니다. 거의 2번 방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책상 놓으시고 침대 놓으셔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2번 방, 3번 방이었고요. 오늘 현장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세 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대로 반 이동 없이 고학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여기 주위에 있는 학생들은 다 사이가 너무 좋다고 해요. 뒤쪽에 있는 다용도실 가볼게요. 3번 방 안에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오늘의 현장은 다용도실이 아까 주방 옆에 붙어 있었죠. 여기는 바닥에 마루까지 시공되어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현장입니다. 그쵸, 여기 이거 벽도 다 벽지로 해놨어요 그냥. 그쵸, 여기는 타일이 아니라 벽으로 되어 있고 요 소리 들리시죠? 네네. 여기를 단열재로 보충을 해서 굉장히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기 다용도실? 펜트리룸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 다 보셨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전체적으로 남향으로 꾸며진 현장이었고요. 28평에 이렇게 넓은데 한 곳도 빠짐없이 밝은 채광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베이지 톤의 현장이었습니다. 분양가는 2억 중반이고요. 실입주금은 2천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저렴한 분양가의 대형 평수의 오늘의 집,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바로 앞에 있는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럼 저 딱풀 부장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딱풀이었습니다.